아무래도 내가 보이스피싱을 받았는데, 아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. 처음에는 무슨 경찰서라고 하는 거야. 보여줄게. 리얼한 소리입니다. 예, 실례지만 어디십니까? 네. 내 목소리잖아. 예, 연락드리고서 서울구로경찰서고요. 입니다. 네. 이톤 봐. 완전 그톤 다운된 누가 봐도 힘든 공무원 목소리인 거야. 잠시만요. 나뭐 잠시만요 하잖아. 뭐 이상한 걸 느낀 채서 나 바뀌었거든. 그래서 일단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어. 비썸이라는 회사 혹시 알고 계셨나요? 비트코인 아닌가요? 그래가지고 비썸? 내가 뭐 코인으로 뭐 잘못했나? 이러면서 예. 비썸 쪽에 좀 아시는 지인이 있거나 혹시 거래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? 업비트는 하고 있는데 비썸은 안 하고 있습니다. 들리지? 나는 업비트만 한다. 업비트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? 지금도? 지금 그 결제를 해놓고 그 지금 예. 어플은 지워놔서 거래를 안한지 한참 됐습니다. 거래 안한지 한참 됐거든. 테슬라 다 잃어가지고. 무슨 아, 사건인지부터 혹시 그러시구나. 얘기를 해주셔야.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지. 그 비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아시다시피 지금 쪽에서 지금 앞으로 지금 고소장이 좀 접수가 되었어요. 네? 이라는 상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? 모릅니다.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. 예, 33세 여성분이세요. 모르세요? 내 나이에 33세 여성을 내가 어떻게 알아? 저희가 얼마 전에 검거를 했습니다. 네. 저희가 조사를 하는 와중에 진술로는 그러니까 저 A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, 그 A가 내 명의로 통장을 뭐 했나 봐. 혹시 1, 2년 사이에 개인정보가 될 만한 물건을 분실한 적은 없으세요? 뭐 신분증, 운전면허증, 여권에 대한 부분을 혹시 분실한 적은 없으세요? 네, 없습니다. 없으니까. 아니면 금융권, 카드사, 보험사 쪽에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신 적도 없으시고요? 없었던 것 같습니다. 1, 2년 사이에 지금 핸드폰 바꾸신 적 없으세요? 지금 들으니까 되게 끈질겨.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범죄에 좀 악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피해 금액은 6,470만 원, 피해자는 지금 72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말 더듬더듬하네. 아, 눈치챘어야 됐는데. 이때 나 눈치 못 챘어. 본인 가해자 혹은 피해자 분류되지 않는 조산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된 거고요. 너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를 이제 현혹시키는 거야.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 입증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.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검사님한테 넘겨드립니다. 즉 검사님이 도와주실 거거든요. 검사님이 왜 도와줘? 뭔 소리 하는 거야? 나도 이제 좀 갑작스럽다. 이거 지금 바로 전화로 해야 되는 걸까요? 아,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갑자기 한숨 쉼. 조사 중에 있고요. 네네. 지금 현재 그 공모자들을 지금 체포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네.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2차, 3차 피해가 지금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네. 빠르게 좀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. 네네. 그러니까 난 내가 그냥 가려고 했어. 혹시 한 시간 정도 뒤에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? 나도 확인해 보려고. 정말로 피해자분 다행인데 가해자분이시면 네네. 연락을 끊고 공모자들한테 지금 뭐 연락을 취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은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때부터 이제 뭐라 하는 거야? 너 공모자 아니야? 라고 의심하게 된다라고 협박하는 거야. 나 이때 딱 알았어. 아, 보이스피싱이구나. 아, 나 10분 후 속았어. 예, 일단 녹취를 좀 먼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네. 녹취가 시작되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. 내용에 따라서 맞다, 아니다, 예, 아니요.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안녕. 목소리 좀 밝아진 거 들리지? 안녕. 잠시만요. 예, 지금 혹시 직장에 계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아, 왜 여쭤보냐면요. 녹취 중에는 제 상당히 목소리가 유입되거나 즉각 소음이 유입되는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삼자가 있으면 도움 줄까 봐. 본인 앞에 부여한 사건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건 번호 꽤 디테일해. 3번입니다. 1997년 2월 13일생 본인 좀 맞으시나요? 네. 근데 혹시나 진짠가? 근데 안만 봐도 보이스피싱인데? 본인이 계좌번호, 비밀번호는 절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. 나 이때 살짝 꽤 스윗한데? 갑자기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이런 거 알려주지 말해. 이유가 뭘까? 이래서 좀 궁금했었어. 간단하게 은행명과 사용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다른 은행인데요. 내가 이 다음에 카카오뱅크라고 했거든? 그랬더니 여기서 카카오뱅크요? 그때 뭔가 이상했어. 카뱅을 모르더라고? 예, 그세 가지에 현재 그 보호받으실 자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10만 원, 100만 원, 1000만 원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때 내가 이제 금액을 얘기해줬지. 들으니까 눈 돌아갔겠지? 예,
대출을 받으신 일 하고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이때부터 거짓말. 핸드폰은 갤럭시 아이폰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십니까? 갤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지금 이에 대한 사건, 즉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검사님 따로 계십니다. 네. 네, 그분을 제가 바로 대통령 연결시켜 드릴 거거든요. 네. 갑자기 검사를 어떻게 연결해 줘?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거야? 아, 난 잘 몰라서 그래. 내가 담당 검사님이 한가하신가 보지. 뭐 내선을 연결시켜 드릴 거니까요. 한 30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. 그럼 잠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이 사연처 동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? 네, 전화 연결되었습니다. 네. 사연처 되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 봤어. 저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부에 현재 지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데 마이크 되게 콧바람 들려. 이해하신 만큼 다들 질문 한번 해보시죠. 이렇게 얘기해. 지금 제 명의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통장 인사를 찍고 그걸로는 약간 피해자가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. 사건 설명해달래 오히려 나한테. 그래서 네가 알아야 될 걸 왜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계좌가 도용당했다는데요? 했더니 계좌를 도용당하셨다고요? 이런. 그렇게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거든요. 네가 설명했잖아요 라고 내가 이런 식 한 거임. 그걸로 아니 무슨 허리케인이군요. 코인 같은 걸로 약간 피해자가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 코인으로 피해자가 생겼다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요? 네네. 그래 지금 얘가 오래 묻잖아. 뭔 소린가 했다니까? 일단 같은 경우는 피해자로 보이긴 하는데 현재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고요. 아 근데 상황도 진짜 잘한다. 보게 되면 과거 뭐 전과 기록 없으시고 건조지가 확실하시기 때문에. 내 전과 기록은 어떻게 봤냐? 아니 이해가 안 돼. 내 전과 기록 없는 거 어떻게 알아? 그냥 찍은 건가? 저희 검찰의 경우 1대1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지금 본인 통하고 있는 장소가 어떻게 되십니까? 지금 회사 안에 통화 부스입니다. 여기부터 이제 내가 작업팀. 나 회사입니다. 그랬더니 헬스장이요? 아니 들었음? 헬스장이요? 야, 통화 부스입니다. 차 안에서 통화하고 계시다고요? 아 말이 안 통하는 거. 아니요 회사 안에서 네, 조용히 통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통화 부스를 모르더라고. 본인 앞에 나와 있는 그 공문 설명드리기 앞서서 유의하실 점 두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여기는 이제부터 아 그냥 겁 줄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어. 첫 번째는 조사 중에 전화가 5분 이상 끊어지게 될 경우 본인 가해자 혐의를 은닉하는 시간으로 판단해서 자동적으로 긴급 소환장 발부가 될 겁니다. 완전 그냥 겁주는 멘트잖아. 만약에 조사 도중에 저희 쪽에서 전화가 끊어지게 될 경우는 문제점 생기지 않게끔 전화 연결 드릴 겁니다. 야, 이 철두철미한 거 전화 절대 못 끊게 하려고.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그 소환 조사라는 게 있고요. 최소 48시간에서 혐의점 여부에 따라서 최장 14일간 계실 수가 있고. 근데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. 갑자기 14일간? 아니 그건 구속이잖아. 조금이라도 혐의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벌금, 배상금 이런 거 전부 납부하고 교도소로 이송처리 되실 거고요. 갑자기 교도소로 갔네. 나 이때 딱 휴대폰 끌까 고민했었어요. 물론 전화 통화 도중에 뭐 제 동의 없이 전화를 먼저 끊는다든지 뭐 전원을 꺼버린다든지 그럴 경우는 바로 소환조사로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연기는 잘해. 직접 오셔서 대면해서 조사 받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렇게 유선상으로 서로 확인하면서 유선상으로 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반차나 회사에 내시고 외부로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나 이때 갑자기 반차 쓰라는 거야. 이게 말이 되냐고.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. 안 된다. 젠틀하게 얘기했어. 지금 불가능하시다고요? 이 사람도 어이없음.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럼 몇 시부터 뭐 조사가 가능합니까? 일단 오늘 당장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안 되시면 소환조사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. 이때부터 얘가 알겠습니다 이런. 네 상관없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그러면 소환장 발부해드릴 테니까요.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제가 삼촌분이 검사기 때문에 그 직책이랑 직통번호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 이제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삼촌분이 검사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. 이해되시죠? 소환장 받아보시면 네네. 그때 확인이 되실 겁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.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는 거예요. 나는 밖으로 나오라길래 아 이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. 나 진짜 고민해서 나갈까 싶었어. 나가면 뭐 은행 갈락하나? 뭐에서 무슨 짓을 시킬까? 이게 어른들은 무조건 놀라실 수밖에 없어. 내가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수인된 전화번호 인터넷 검색하면 빨라요. 그렇다고 합니다. 낚였어요.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. 전 낚였거든요. 내가 집을 나왔는데 몇 달 동안 전세금을 안 주는 거야. 돈을 줄 수가 없네. 그러면 우리가 내 돈인데?
라고 하면서 물음표가 뜰 수 있어. 엄한 사람이 피해보네. 그러면 이사할 짓 없이 그냥 땅바닥에 내앉게 되는 거야. 갑자기 입구에서 사람들이 다다다다다 뛰어오는 소리가 났단 말이야. 돌아보니까 경찰 여러 명이 있고 경찰 두 명은 어떤 남자의 팔을 딱 구속하고 있어. 너무 무서웠어.